자, 40장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이거 화두 참고하는 것이죠? 어?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이 화두는 참고하는 거예요, 보면은. 화두를 깨치지 못했으니까 중단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화두를 계속하게 되면 화두를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면은 염라대왕이 꼼짝을 못 하겠어요? 내가 꼼짝을 못 하겠어요? 염라대왕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는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 모든 경계가 알고 보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염라대왕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먹고 화두치기면서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염라대왕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설사 염라대왕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어? 그 염라대왕을 내가 상대하겠어요? 이목구만 하겠어요? 이목구 하면 염라대왕이 물러가겠어요? 달려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화두만 챙기게 되면은, 내가 일으키는 망념에 의해서 내가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화두를 참고해야 돼요, 보면은. 죽을 때에도 화두를 참고하는 그 힘이 있을 때 염라대왕도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사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더라도 이걸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시죠. 여기 염간호자 지인마에도 납을 30을 하면 그240 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타미처럼 화두를 아직 깨치지 못 차생에 타미처 아직 화두를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타처럼 확 깨치는 거 해보면은 타미 미처 아직 깨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인마 다만 화두를 챙겨가는 이렇게 에도 납을 30일 납을 30이라고 하는 것은 섯달 금음이에요, 보면은. 1년으로 치면은 한 해가 끝나는 날. 요걸 이제 사람한테 비유하면은 임종할 때 죽는 날로 비유를 해요. 죽는 날로 보면은. 또이 나벌 30일은 또 문장에 따라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 마지막 자리로 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벌 30일도 앞뒤 문장으로 봐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근데 여기에서 뒤에 염라 대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죽을 때야, 죽을 때 보면은. 다만 이렇게 애도 화두를 챙겨가다가 나벌 30일 딱 죽는 임종할 때 도달할 것 같으면은 염가노자가 염라대왕을 말해. 염가노자도 야수 도태 삼천리라. 이 공부인 앞에서는 야수 도태 삼천리야. 깜짝 놀래가지고 삼천리를 밖으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도망가야 시득 오를 것이니. 하이고, 왜냐하면 위 염렴체 반야 중에 생각이 반야 가운데 있을 때 무이념 무간단고인이라. 이 반야 속에 있을 때 무이념 거기엔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고 무간단 그 반야 생각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이 반야 중에 있다. 이 반야라고 하는 표현이요. 지혜잖아요, 지혜.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지혜겠어요? 화두를 참고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반야 속에 있다. 이 말은 화두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그 반야지혜가 화두를 참고하는 거예요, 보면. 반대로 염불하는 사람들은 염불이 반야지혜예요, 보면. 강경하는 사람들은 경을 보는 게 반야지혜예요. 다란이에 주력하는 사람들은 다란이 하는 게 반야지혜예요, 보면. 우리가 정법 하죠? 화두하는 사람들은 뭐가 정법이에요?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염불하는 사람들은 강경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정법 바른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00%
헌신을 다해가는 그 자리, 그 자리의 법이 정법이다. 이거에 보면. 그러니까 절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정법이에요? 절이에요, 보면은. 응? 그래서 옛날에 그 백년암에서 절만 하고 살던 그 신도님들은요, 삼천배 안 하면은 전부 삿된법이야. 그리고 이제 절만이 정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절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맞지만은 참선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선이 삿된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못해요. 백년암부터 못하지. 백년암부터 참선도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응?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저기 뭐야 그 백년암에서 소참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5분, 10분 짬을 내가지고 이제 짤막한 법문을 해요. 짤막한 법문을. 이제 질문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뭐 해줄 게 있으면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해에는 나하고 또 그 원통 스님이라고 하시는 그 스님하고 또 원룡 스님이라고 얼마 전에 그 입적하셨죠. 올 봄에. 그 원룡 스님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돌아보면서 그 뭐야 그 소참법문을 했는데 이 원통 스님은 당신 절에서 절하고 능엄주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원룡 스님은 장자부라도 14년 하고 당신의 형제 평생 참선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참선하라 그러거든. 나는 이쪽 저쪽도 아니고 이제 머저리지 보면. 그런데 내가 이게 법회를 딱 들어갔는데 어떤 신도가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 아, 어떤 스님은 들어와 가지고 참선만 하려는 거예요 참선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참선이 최고니까 빨리 기도 마치고 절을 마치고 나서 참선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참선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별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떤 스님은 딱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 참선시키는 법이 이제 사형이 돼서 그렇겠지. 보살들이 무슨 복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업장이 많은 것들. 응? 참여하고, 능엄주만 해. 그런단 말이야 보면. 어떤 스님은 참선만 하라고, 어떤 스님은 또 능엄자고 절만 하라고 그러니, 누굴 따라가야 돼? 거기 사람들 한 1,000명인데 누굴 따라가야 돼, 보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오르네, 보면은. 누구 말을. 응? 근데 둘 다 사형님이야. 두 분 다 나한테 사형님이야, 보면은. 이 사형님 편을 들으면 저 사형부터 혼이 나게 생겼고, 저 사형, 이 편을 들으면 이 사람한테 혼이 나게 생겨서 누구 편 들어줘야 돼? 응? 예? 다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때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 어느 스님 좋아하세요? 그랬어요. 스님이 좋아하시는 스님 따라서 스승으로 모시고 그 스님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지. 그때 인연이잖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하는 것만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신 하는 공부에 탄력이나 힘을 붙이는 건 좋아요 보면은. 응? 근데 이게 내 것만이 옳다 그러면은 그건 집착이거든.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것을 열심히 하되 딴 것에 시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른 것에 시비를 하고 나만이 옳다 하는 게 이게 삿된법이거든. 그냥 절을 하는 사람들은 절하는 인연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보면. 참선하는 사람들 참선하는 인연이 주어지면 일체 다른 생각 없이 화두를 가지고 자기 참선에 몰두하면 되는 거예요. 다라니는 역시 다라니에요, 보면. 강경하는 사람도 강경을 해야 되겠지, 보면. 근데 옛날에 우리 절집에서는 서장이나 선녀를 보다가 전부 참선하러 갔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절에 들어와서 처음에 배우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전부 이걸 보다가 다 선방에 간다 그러는데 선방에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안 가?
어떤 사람들 안 가는 거예요, 보면. 병신 쪼다 바보 같은 것들이 안 가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선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강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강원에 있는 강사들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강주들 손가락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강주를 할 것이며, 누가 강사를 할 것이며, 누가 강원에 가서 제대로 공부를 하겠느냐, 말이야, 보면. 그래서 전부 참선한다고 가서 앉아있고, 중간에 이 공부를 해가지고, 사량, 공부할 수 있는 분자금, 군량면은 비축 안 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격이란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군량미, 그러니까 비축 안 돼 있으면은, 하다가 어떻게 돼? 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자량, 그 기본을 간단히 갖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중간에 후퇴하지 않냐고 쭉 밀고 나가는데 그런 힘이 없으면 중간에서 온갖 경계 휘둘리게 돼 있거든. 그런데 옛날에는 하여튼 저기 뭐야 그 선녀나 서장을 보다가 선방에 가야 그게 이제 수자 생활 잘하는 것이고 진짜 공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서장이나 선녀를 봐가지고 선방 가서 참선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즘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보면. 근데 이 선녀나 그 서장이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선녀나 서장은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화두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오로지 화두만 챙겨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선녀 서장이에요, 보면은. 지금 이게 40장에서도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다만 화두 위에서 화두를 챙길 뿐입니다.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화두 위에서 화두를 챙길 뿐이에요. 다라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라리만 할 뿐이야. 염불을 하는 사람들은 염불만 할 뿐이야. 강경하는 사람들은 강경만 할 뿐이야, 보면. 응? 강경하는 자리, 다라리 하는 자리, 염불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100% 해낼 때 그게 화두고 그게 자기 공부지.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화두를 챙겨가도 어떤 실마리나 재미가 없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바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화두를 챙기고 다라리를 하다 보게 되면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 집중이 돼가지고 보면. 응? 집중이 생각, 뭐야, 그,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 자리에 쑥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무 생각이 없이 다라리만 하고 화두만 하는데 다른 게 뭐 다른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오로지 그것만 있을 때 너무 단순하잖아. 심플하잖아. 계속 똑같은 모습, 뭐야, 똑같은 어떤 그 공부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힘이 생긴 사람들이야. 재미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근데 그때 가게 되면 깝깝하고 답답하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경계에 들어가서 텅 빈 자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무상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별의별 사람들 다 생겨보면 그래도 이제 쭉 밀고 나가다가 은산새벽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 깝깝하고 답답한데 깝깝하고 답답할 때도 계속 그 공부를 착 차고 나가게 되면 그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뭔가 남 모르는 그 재미가 착 액기스 같은 게 마음속에 착 찬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은 공부의 이제 참맛을 알 시절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답답할 때가 바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공부는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지 남의 이야기에서 안 하시는 자리가 아니다. 이 답답한 곳이 바로 부처님이 되고 조사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챙길 때 그 끄트머리 가가지고 탁탁해가지고 가슴이 이어지면서 뭔가 이게 막 미어 터질 것 같은데도 그냥 공부를 쭉 밀고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깨치리란 말이야. 반드시 깨치는 그 자리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조사스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게 앉은 채로 차라 모든 사람의 혀를 끊는 것입니다. 앉은 그 자리가 화두하는 자리죠. 어? 화두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 공부를 딱 챙길 때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딱 잘라버리겠어요? 잘라버리겠지 보면. 응? 그 표현을 혀를 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면. 오늘 아침에 손녀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와. 혀 끝에 눈이 있는 응? 자는 한번 말해보아라. 그래. 혀 끝에 눈이 있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혀 끝에 눈이 있는 자. 네? 혀 끝에 눈이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 혀를 이렇게 쭉 내밀면 혀 끝에 눈동자가 딱 있는가? 혀 끝에 눈이 있는 자를 한번 말해봐라. 이것도 비유지. 혀라고 하는 건 말이잖아요, 보면. 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잖아, 보면. 눈은 보는 거잖아. 안목이야, 안목. 그러니까 혀 끝에 눈이 있는 자는 말해봐라. 이것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목을 한번 드러내봐라. 그런 뜻이거든. 응? 그럴 때 혀 끝에 눈이 있는 것은 안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혀를 끊는다. 이 소리는 8만 4천 법문도 화두를 챙기는 그 근본 자리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면은. 그럴 때 누가 입을 놀리면은 그 놀리는 입을 좁힌다는 거야, 보면. 혀를 끊어버린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앉은 채로 차나 모든 사람의 혀를 끊는 것입니다. 화두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경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선 안 됩니다. 화두 공부가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하여 공부를 포기하고 남의 이야기를 따라가선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막막한 자리가 힘이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반야 지혜로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백년암의 주련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련이 유의기시 첨의기 불풍류처 야풍류라고 하는 그 주련이 있어요. 보면 그 의기라고 하는 건 탁 뭔가 하려고 하는 기세야. 화두 창구하네 보면. 그 유의기시 화두를 창구할 때 첨의기야. 더 열심히 창구하라 이 소리야. 첨의기라고 하는 건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보태라. 화두를 창구할 때 화두를 더 열심히 창구하거라. 그 화두를 창구하다 보게 되면은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별 재미가 없어. 그게 불풍제차야. 풍류가 없어. 풍류가 없는 것이야, 보면. 오로지 화두 창구하는 자리에서 그 화두 막바지에 가가지고 은산철벽.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보면. 근데 그 자리에서 야풍야. 풍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공부를 해 나가다가 그런 경계를 탁 지나치게 되면은, 예? 부처님 마음 자리가 탁 형성이 되면서 부처님 지혜가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자리는 불풍류처야. 부처님 마음 자리는. 거기서 풍류가 드러난다. 그 본지 풍락이 드러나는 것을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유의기시 첨의기, 불풍류처 야풍, 이거 선방에 가면 많이, 요런 주련을 다뤄놓습니다. 그럴 때, 선방은 화두창구하는 거. 유의기시, 의기가 있어. 이건 화두창구하는 동네니까 화두창구하는 마음이 있다 소리네. 처음 이게. 그 화두창구하는 그 마음을 자꾸 보태라고 하는 이야기거든. 화두창구할 때 열심히 창구하세요. 응?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자리가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 지혜, 세상을 확히 밝히는 지혜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 표현이 불풍요처 야풍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화두 창구할 때 오로지 화두만 창구하세요. 그러니까 화두를 창구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두지 말고, 모든 걸 떨고 내되, 그 화두를 쭉 창구하다 보게 되면 탁 막히는 자리가 있는데, 막혔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차고 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부처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